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해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고. 그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해소하려면 여행 가야지. 여러분. 왜 여행을 가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여행을 가도 별 볼 일 없는 데 가면 스트레스 해소 안 되고 도로 스트레스 받고 와요. 스트레스 가서 뭐를 봐야 돼? 와, 아름답다. 네. 그래서 그런 곳을 갔다 오면, 그래서 그런 곳을 갔다 오는 것을 무슨 여행이라고들 불러요. 흔히 요즘 힐링 여행이라고 그래요. 네. 힐링이라는 그 말은 치유거든. 치유.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내가 치유를 받고 왔다. 그것은 그 여행,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러 가는 여행. 참, 그, 저는, 벌써 한 3년이 됐구만요.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트래킹 코스인데, 제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박사님, 거기를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서 참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따, 그런 거 되게 비싸요. 그게 이제 팀을 꾸려서 가는데, 한 팀에 50명 딱 받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이 뭐냐면 4박 5일이에요. 4박 5일을 50명만 딱 받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50명 받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싼 이유는 한국에서 뉴질랜드 왕복 항공권이 비싸고, 첫째.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전문 그 안내원들이 다 따라다녀요. 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산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매일매일 한 6시간 내지 7시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체력도 상당히 단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탁 가서 이제 딱 산에 도착해서 숙소들이 끝내줘요. 산속에다가 숙소를 지었는데 뭐 그렇게 화려한 건 없어요. 없는데 그 숙소가 위치한 경치들이 정말 죽여줘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근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식사가 아직도 끝내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고, 아침, 이제, 저녁 식사를 참 멋지게 해줘. 그리고 숙소가 참 편해요.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면, 후닥닥 아침 식사는 간단해. 그리고 아침 먹고 난 뒤에 각자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돼. 예. 네. 그래서 이제, 점심이죠, 그거는. 점심은 식당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배낭에 넣어서, 이제, 가다가 중간쯤 쉬면서, 그, 이제, 자기가 싼 샌드위치를 이제 먹는데, 먹고, 또 이제 탁 가서, 다음 숙소에 가면, 거기도 막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래서 그 가는 길들의 경치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계곡인데 이쪽에 막 절벽이 있는데 거기서 막 그 실폭포들이 여기저기서 막 떨어지고 강이 흐르고 간간이 호수가 있고 막 지금 제가 얘기해도 뭐예요? 유전자 막혀죠. 그게 4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왔다 하는 경비가 1인당 한 500만 원은 들어야 돼. 한 60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 혼자만 갔다 올라 그러면 갔다 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혼자 가면 뭐해, 그렇죠? 부부가 같이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같이 가려면 1200만 원이야. 그건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참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서가 동서가 형님 이번에 형님이 그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쏠게요. 와 여러분 그 무슨 조건 있어? 그랬더니 무조건입니다. 십자가 구원처럼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서 은혜네. 예, 은혜 맞습니다. 박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너무 입어가지고. 그래서 큰 은혜를 입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복수하겠대요. 좋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수는 이런 거를 복수라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원수를 증오하고 원수를 죽인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내 체력이 안 되겠어. 하루에 매일매일 뭐예요? 최소 6시간은 그래야 돼. 계속! 아침에 떠나면 계속, 예. 점심시간 좀 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숙소까지, 그것도 뭐 메고? 배낭을 메고 그때까지 제가 배낭 메는 거를 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야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 후에 카톡 있다고 온 거야. 여행사에서 왔어요. 이상구 이은숙님 두 분의 밀포드 트래킹 여행 경비 전액이 환불되었습니다. 전 또 혹시 형님 우리 가려고 그랬는데 일이 생겨서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바로 완불되었대. 그 완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불했다 그래요. 완불했다는 그거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완불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회개 단어로 사용했을 때는 완불입니다. 이야! 아직도 내 체력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완불을 했다. 그러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이거는 이제 취소 못해, 취소해도 이제 돈 안 돌려줘. 여러분, 예수님이 완불하신 거, 죄값을 치르신 거는요,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이 취소 못합니다. 누구는 취소할 수 있어요? 나. 네. 나는, 그거 안 믿겨져. 못 믿겠어. 나 그거, 진실이라고 생각 안 해. 내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착하게 살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완불을 거절해. 여러분. 그 완불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생뚱맞아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자주 있어요, 없어요? 자주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와, 완불됐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완불해놨어. 이제, 그날만 되면, 비행기 타! 타면 거기 가게 돼 있어! 여러분, 구원이란 건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행, 여행, 완불했습니다. 이야, 완불했구나. 그래서 전해와서, 이야, 완불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날부터 뭐를 시작했게? 배낭 메고 걷는 거를 시작했어. 하루에 적어도 6시간씩 걷는데, 6시간, 7시간씩 걸어야 되는데, 이게 막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프고, 그럼 어떡해. 근데 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나는 배낭은 도저히 못 메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 짐도 져.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제 배낭은 굉장히 무거웠어. 그래서 이제 무겁게 해가지고, 그날부터, 여러분, 여기, 노락바에 막, 열심히 배낭 메고 어떻게, 체력 단련을 시작했어. 여러분, 체력 단련 하면서 즐거웠게, 안 즐거웠게? 즐거운 거야. 왜? 가는 거야.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지금 체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배낭 메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는데. 그러면, 일단 체력 단련을 지금부터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행, 출발 얼마 전에 체력 검정을 한번 제가 해보고, 그때 완불하든지 안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체력 단련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여러분, 그런데 완불하고 안 하고는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완불하겠다는 것이,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완불부터 먼저 하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런 거를 은혜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 짐하고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말랐었어요. 그 다리도 가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지고 신나게 야 가는 거야. 희망, 감사,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체력 단련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닌 거는 어때요? 우리 동서가 11월 달쯤 돼서 체력 검정을 제가 한번 해보고 가실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단련이 되시면 완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게 합리적, 우리들에게는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다 뭐예요? 천국행 경비를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갚을 수 없어. 우리가 완불할 수 없으니까 누가 완불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 흘리신 피 생명으로 완불했다. 박수! 이렇게 될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5개월을,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좋았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거기 갔던 생각만 해도, 어떻게? 알파파가 탁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어떻게? 누가 먼저 알파파가 되게? 내가 먼저 알파파야. 그러면 기타 치는 사람은 지가 먼저 알파파야. 사실 알파파가 아니면 칠 수가 없어. 기분 나빠 죽겠는 속이 뒤집어지는데 칠하고요?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먼저 완불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련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의 힘.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의 갈 곳은 결국 가게 될 곳은 거기고 이미 뭐 천국이고 이미 그거는 완불되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갔다 오니까 힘도 하나도 안 들고, 그 4박 5일 그렇게 매일매일, 6시간, 7시간 걸었는데도,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좀 그랬어요. 거기 이제 뻗으면 어떻게 하냐면 헬리콥터가 와서 데려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 아무래도 헬리콥터 신세를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런데 우리 집 사람도 완주했어. 헬리콥터 안 타고 왜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힘이 솟는 거야. 어떻게 힘이 솟아요? 미토콘드리아에 뭐가 막 가? 생기가 가서 당분을 막 연소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를 막 생산해 주니까 집사람도 끝없이 갔다 왔다.
그래서 제가 그 가기 전에 한 5개월 동안 체력 단련을 하고 이제 갔다 오고 이랬더니요. 그리고 사실 여름에 제가 반바지 입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뒤에서 보면 다리가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갔다 오고 이제 여름이 됐어. 그래서 이제 너무 더운 날 이제 설악산 가자 해서 너무 더워서 이제 반바지를 탁 입고 갔는데 배낭을 메고 여성 참가자분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와 박사님 다리 봐라 장단지 봐라 그래요. 그래서 장단지가 뭐야 어땠어? 이렇게 보니까 장단지가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리고 체력이 훨씬 더 좋아졌어. 그래서 그게 다 무엇의 선물입니까? 완불의 선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도 완불된 구원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배낭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거기 배낭 메고 갔다 오기 전에는 자세가 좀 이랬어요. 꾸부정했어. 그런데 배낭 탁 메고 난 뒤부터는 뭐야? 우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 알면 이게 너무너무 좋아.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안 믿어지시면 기도하세요. 다 그게 믿어지는 때가 와요.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생뚱맞고 황당하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과분한 구원이 완불의 구원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게 되면 참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저 정도 나이가 이제 곧 80이니까 뭐 내일 모레면 80이니까 되면 이제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가까워 왔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돼요. 네. 근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전 옆에 앉아서 단풍이 잘 드는 가을날이었어. 그 이제 속초에서 서울로 이제 가는데 야, 참 단풍이 좋구나. 그러면서 편안하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단풍 구경을 쫙 하면서 가는데 제가 그러고 가면서 제가 저한테 좀 놀랬어요. 뭐를 놀랬느냐? 제 생각에도 제가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이야 참 단풍 좋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달아 나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아, 근데 이렇게 좋은 단풍도 이제 볼 날이 뭐예요? 몇 년 안 남았구나. 참, 나이가 들어서 서글프다. 나이 들면 다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풍을 봐도 무슨 생각을 해요? 단풍이 피 가을날 저녁에 떨어져. 떨어지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인생도 단풍처럼 이제 지게 되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날 서울 가면서 단풍을 보면서 가면서 제가 왜 저한테 놀랬느냐. 수급하지 않다는 거. 왜 안 수급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천국에 가면 이 단풍보다 더 좋을 거야. 그래야 안 수급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참 완불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것이 나의 유전자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어떻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슬퍼져. 아, 이제 이 아름다운 단풍들을 보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할 때 슬퍼지면서 내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꺼지지. 그렇죠. 이제 그것이 통념이야. 대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써. 이제 그 단풍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요, 어느 날, 여러분, 숲속 길을 걷는데, 단풍이, 바람이 싹 불면서 단풍이 탁 떨어져, 잎사귀들이. 근데 그거를 봐도 어떻게? 슬프죠, 그렇죠. 내 인생하고 이제 나도 저렇게 떨어지는 잎사귀가 될 거야. 근데 어느 날, 설악산, 저 비선대로 쫙 걸어 들어가면서, 여러분, 단풍잎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는 단풍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가을에.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려면 엽록소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잎사귀에 녹소, 엽녹소. 그러니까 잎사귀가 다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으면 그제서야 나무마다 자기의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마다 그 단풍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아,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젊은 시절 그때는 다 사람들이 뭐 자식 키우고 저축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다 같은 일을 하느라고 같은 색깔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고 나면 뭐예요? 자기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잎사귀가 어떻게 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잎사귀가 떨어지는데요. 그냥 이 마스크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떨어지게? 춤추면서 떨어지더라고. 네, 단풍이 나뭇가지에 떨어지는데 이러면서 떨어져. 떨어지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왜? 이제 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그 땅에 여러분 단풍잎이 갈린 땅 그 길바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그렇죠? 나뭇가지에 있던 단풍잎이
길에 깔려서 바삭바삭 소리도 내고 촉감도 좋고 걷는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하고 알파파로 만들어주고 유전자도 켜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단풍잎이 떨어져도 어떻게? 떨어진 단풍잎도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치유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야. 예.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잎사귀에 다 말라서 자꾸 밟히면 어떻게? 다 바삭바삭 부스러기가 돼. 그리고 눈이 와. 예. 네. 그리고 봄이 와서 비가 와. 그러면 그 부스러기들이 다 어떻게 돼? 분해가 돼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또 새로운 나무 잎사귀로 그 봄에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부활의 원리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단풍 잎을 보고,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 아, 내 인생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서글프죠. 나이 드는 것이 서글프면 안 되는구나. 나이 들어서 이렇게 돼 가는 것도 다 뭐예요? 행복하게, 다 의미 있게,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부활하는구나. 다시 새로운, 응? 새 나무 잎사귀가 되는구나. 자, 이러면서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단풍이 들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빨리 안 죽습니다. 예, 네, 빨리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죽음을 허무한 마지막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쫙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부활을 하면 그때는 나는 이런 인간으로 부활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인간으로 부활하지 않아. 이런 몸, 이런 살 있는 이런 인간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나는 무엇처럼? 천사. 천사처럼. 예수님이 그랬죠. 그 사두개인들이, 아, 뭐, 장남이 죽었, 씨가 없이 죽었으면 차남이 그 형수를, 차지해가지고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씨가 없으면, 그래서 일곱 아들이 다 했는데 다 씨가 없으면, 천국 가서 부활하면, 형수는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유치한 소리 하지 마라. 천국에 와서 부활했을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아기 낳는 일도 없고. 왜? 우리는 이런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뭐 같은 존재?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뭐라고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들은, 자들에게는 옛것은 지나가고, 이런 몸은 지나갔다, 이 말이야. 지나가고, 새로운 영의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거는 아무리 죄를 안 져도 이거 죽어요. 왜? 이건 흙이니까 본래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썩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몸을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인간이라고 안 그럽니다. 새로운 피조물. 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야. 그때 사는 것이 이제 진짜 사는 거야. 아시겠죠? 새로운 시작.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새로운 시작. 곧 진짜 백이 뉴 스타트예요. 새로운 시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짱을 탁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환자로서는 항상 스트레스입니다. 뭐 조금만 이상한 뭐 증세가 생기고 뭐 피곤하고 뭐 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면 암이 뭐야? 또 뭐 퍼지는구나 이거. 이렇게 악령이 나에게 공포심을 탁 조장하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완불된 구원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요. 왜? 이런 몸은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암이 혹시라도 낫지 않고 여러분 죽었다 쳐도요. 나중에 부활해서는 뭐라 그러실 줄 아십니까? 와, 그때 빨리 잘 죽었대. 그 맨날 두려워하고 이러고 오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고도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사시는데 혹시라도 죽는다. 아하. 알고 보니까 암이 다 퍼졌구나. 그렇게 되더라도 뭐를 튀기시라고? 배짱. 죽어도 천국이야. 죽어도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해. 뉴 스타트 할 거예요. 이런 사상을 여러분 가슴 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살면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정복하는 그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생선 쪼가리 하나 하나 가지고 너무 신경 예민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는 그 동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동서 때문에 완불의 복음을 실제로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작은 규모. 그래서 밀포드 트래킹이 그게 천국이었어. 그래서 상징적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그 밀포드 트래킹 갔다 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뭐예요? 그 돌이든 배낭을 메고 이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력과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고 이 완불된 구원을 확고하게 몰랐다면 항상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고 하면 이렇게 건강해질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확실하게 완불된 구원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참,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오셔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성경에서 이상한 말 중에 제가 제일 이상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왔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완전케. 자, 한번 살짝 봅시다. 그 말이 제가 이 그 말을 이해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그 완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의 그 뜻을 진짜 뜻을 몰랐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아 이거구나 하는 게 나타나요. 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율법을 뭐예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 율법을 많이 무시해요. 율법을 안 지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너는 모세 율법을 폐하는구나.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눈에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 안 지킨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 환자를 절대로 사람이 뭐예요?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손댄 사람은 격리 처분 받습니다. 그 죄야. 예수님 문둥병 환자 손대요, 안 돼요? 손대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이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네. 측은히 여겨.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뭐하니? 원하노니 깨끗게 되라. 문득이 싹 나버려. 예수님이 율법 안 지켰어. 안식일에 뭐 환자들 고치고 뭐 이런 일 하면 안 돼. 예수님은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은 안식일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요즘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차 운전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왔다 갔다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놓고 뭐라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아직일 나는 그거 하면 큰일 나, 안 돼. 뭘 들고 걸어간다고? 큰일 날 소리. 예수님은 들고 걸어, 옆에서 유대인들이 보면, 이 예수라는 작자는 사람들을 어째 병 고쳐놓고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그래. 안식일은 그거 하면 안 되는 날인데. 그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장녀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모세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 그런 장녀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게 모세 율법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 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하냐 한번 복을 보려고. 왜? 자기 그들은 왜 돌을 들고 왔어요? 율법 지키려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어떻게 쳐 죽이는 거니까.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용서하고 어떻게 보내. 모세율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율법, 모세율법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야말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일까? 이제. 완전케 한다면 무슨 말? 자, 첫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은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세 불완전한 율법이 어떻게 완전케 되는가를 보여주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케 되는 것의 극치가 어느 순간이에요? 완불되었다. 그 순간이 완전케, 모세율법이 완전케 되는 순간. 그래서 모든 모세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는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박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젊은 목수가 뭐요? 모세 율법을 무시해? 그러니까 이 젊은 목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 율법을 뭐요? 지킬 거라. 근데 예수님은 계속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뭐예요? 끝이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을, 그래서 다, 그래서 완전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제서야 율법은 뭐예요? 와, 이것이 모세가 준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율법을 안 줬을까? 완전한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왜 안 줬을까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확실히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런데 율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도 된다?
버려도 된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겠습니까? 그건 불완전해. 사실 버리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만 써주면 된다? 이혼 증서만 써서 버리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게 좀 깨름직했던 모양이야. 모세율법에는 그렇게 이혼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요 나누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그러면 모세는 왜 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그런 불완전한 율법을, 사랑이 아닌 불완전한 율법이 준 것은, 자, 예, 묻습니다. 여쭤도,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며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뭐예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느라 워낙 악해져서 도저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율법을 줄 수가 없어서 너희 수준에 맞춰서 좋다. 그러나 그게 완전한 율법은 아니다. 내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완전한 율법은 나를 봐라. 내가 하는 일이 다 뭐예요? 문둥병자도 사랑하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간주됐습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문둥병자, 무슨 병자들 다 옵니다.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너 죄를 회개부터 해. 그러면 내가 고쳐주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회개를 해야 고쳐주시죠.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 하나님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완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아내를 내버린다는 것을,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왜? 너희들 마음이 워낙 완악해져서. 그러나 본래는 뭐예요? 예,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결혼했고,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본래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너희들이 워낙 죄가 많고 완악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줬다. 이제 나는 그 모세를 통하여 준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내 사랑을 보여주고,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가 율법의 완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동안 뭐 이 산도 가보고 저 산도 가보고 달마봉도 가보고 신선대도 가보고 비룡폭포도 가보고 아무리 가봤지만 어디를 가보면 끝내 줘버립니까? 뉴질랜드를 가보면 뉴질랜드를 가보면 뭐 달마봉 안 갔대요. 그래서 율법이랑 율법과 사랑의 관계가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완불의 구원이 그게 그것만 가면 모든 율법은 뭐예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다. 그 사랑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이 율법 저 율법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로마서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 네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십계명이 열 개인데, 그러니까 지금 네 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여섯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열 개의 계명이 어떻게?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니라. 그 외에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외에는, 너희들 따지고 그러지 마라. 아무리 너희들이 뭐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 저 계명을 잘 지켰다 해도 사랑 없으면 그거는 지켜도 지킨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완불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빨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복음의 능력 파워로 유전자가 다 켜지시고 치유 되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는 정말 인생,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 그렇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